겨울을 얼큰하게 따뜻하게 녹이는 맛.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게 입안에 녹는 맛. 방어 먹으러 가요. 어둑해지는 오후,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가두리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배에서 바로 가두리로 직진하는 건 바로 방어입니다. 갓 잡은 그대로 싱싱합니다. 배가 작업이 끝나고 이쪽 가두리로 다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방어를 받는 거예요. 네. 방어 임시 보관하는 곳입니다. 잡은 방어를 여기 가두리에 보관했다 가져가는 건데요. 방어하면 모슬포, 모슬포하면 방어죠. 겨울에 접어드는 11월부터 이맘때까지 방어는 제철을 맞는데요. 특히 지금 제일 실하다고 합니다. 이제 1월달이다 보니까 이제 방어가 제일 살이 많이 찔 시기여가지고 요즘은 방어들이 사이즈가 많이 커요. 네. 한 그물당 200미에서 250미 정도 있어요. 아, 입찰을 하고 입찰한 사람이 그날 방어를 전량 다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입찰을 하면 오후에 제가 이 고기 그날 난 방어를 다 받는 거예요. 동지 무렵 살이 오르기 시작한 방어는 설 전후까지 감칠맛도 절정을 달리는데요. 안 먹어본 이는 있어도 한 번 먹은 이는 없다는 방어. 그래서 이맘쯤 모슬포항 가두리는 제일 바빠지는데요. 오늘도 일찍부터 찾아오셨네요. 일단 이쪽에 거 먼저 올리게. 지난밤 갓 잡은 상태로 넣어둔 방어. 바다의 싱싱함 그대로네요. 몇 개 정도 들어가요? 크기에 따라 대중소, 묵직한 대방어는 여럿이 먹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제 택배 보낼 것들이랑 전국 택배 보낼 것들이랑 오늘 식당 장사할 것들 챙겨가고 있어요. 이 푸른 싱싱함 그대로 전국 각지로 배송된다니 아침이 분주할 밖에요. 방어 맛을 잊지 못한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코를 보내오고 있는 요즘 집에서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깔끔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낸다고 하네요. 뼈와 껍질도 완벽하게 분리. 곱게 단장한 방어. 지금 방어철이라서 엄청 많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어도 부위별로 맛이 다 다르다면서요? 보면 이게 이제 햇살, 그다음에 이게 이제 등살, 이게 등살, 이게 사이살, 사이에 있다고 해요. 사이살. 이거는 이제 소고기 맛 난다고 해서 맛있게. 깨끗하게 손질된 방어는 진공 포장으로 신선함을 유지시켜주고요. 방어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머리까지 아낌없이 넉넉하게 다 담아줍니다. 집에 앉아서 모슬포 푸른 바다를 식탁에 딱! 세상 참 좋아졌죠? 전화 주문도 있고 저희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 와서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 주문도 따로 있고 또 이제 비행기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1박 2일 일반 택배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어 맛을 안 보일 수가 없죠. 뱃살, 등살, 사이살, 배꼽살까지 부위에 따라 얇고 도톰하게 썰어 꽃처럼 플레이팅한 방어. 담백함에서 부드럽고 감칠맛 넘치는 기름기까지 한 마리에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먹는 법도 취향대로 다양하죠. 기름장이나 초고추장은 물론 생김에 밥과 마늘 등을 얹어 한 입에 쏙 넣으면 입안에 행복이 터집니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회를 먹기 시작했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른 데서는 못 먹더니 여기서 먹기 시작했어요. 비린 맛이 좀 덜하고 고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머, 이제 방어 맛을 알았으니 겨울이 기다려지겠네요. 맛도 영양도 그만인 방어. 회가 전부인 줄 아셨죠? 깨가 서말은 된다는 머리구이 빼면 섭하죠. 느끼할 때쯤 익은 김치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방어 매운탕이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소하고 기름진 귀한 방어 내장. 맛의 끝판왕이죠. 회부터 지리, 매운탕, 무침까지 방어 한 마리 풀코스면 사내 진미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겨울 모슬포 항구 방어 골목엔 도민 관광객 할 것 없이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저기 쫄깃해요, 회와. 현지인들 많이 오시고 맛이 좋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보니까 현지인도 많으시고 맛도 좋고 괜찮아요. 겨울 제주 바다의 진객 방어. 푸른 제주 바다가 키워 맛도 영양도 최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봄이 오기 전에 이 겨울 제주 바다의 찐 맛을 느껴보세요.